첫 번째 섹션의 주제는 오픈에쉬입니다. 오픈에쉬에는 우리가 이미 이전 시리즈에서 많이 살펴본 내용들이니까 굳이 뭐 더 설명드릴 만한 건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행기죠. 비행기하고 블록체인은 가장 에너지 비효율적인 어떤 솔루션 중에 대표 소재입니다. 그래서 디태치한 거예요. 어디 디태치했느냐니까 둘 다에서 날개를 제거한 겁니다. 비행기에서 날개를 제거하고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의 날개를 제거했습니다. 블록체인의 날개는 뭐예요? 블록체인의 날개는 컨센서스죠. 컨센서스가 바로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잔틴 폴더트로런트. 그래서 비잔틴 장군들이에요. 그 내용들은 뭐 나무위키나 이런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블록체인의 심장인 컨센서스를 제거한 것이 오픈에쉬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컨센서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아이언맨의 리액트, 아크 리액트 요거예요. 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컨센서스를 어떻게 컨센서스에 도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에쉬는 컨센서스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니까 블록체인에서 컨센서스를 제거함으로 해서 드디어 블록체인이 가장 이상적인 블록체인이 도출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기존의 블록체인에 비해서 다른 블록체인 기술들에 비해서 오픈에쉬는 100배 이상 빠릅니다. 100배 이상 빠르고 그리고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양도 100배 이상 많아요. 결국 그 말이 그 말이겠죠. 비트코인이나 이스그리움이나 뭐 해시그래프나 어떤 블록체인 알고리즘보다도 100배 이상은 빠릅니다. 완전 오픈소스입니다. 다른 블록체인 기술들은 뭐 되게 뭔가 좀 방수 밑에 좀 숨겨놓은 코드들이 있어요. 다. 그런데 그게 커뮤니티 위원회라는 데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오픈에쉬는 완전한 오픈소스이고 단 한 줄도 숨기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픈에쉬는 모든 블록체인 기술의 왕이다 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리움 프로젝트에 아주 깊이 관여했던 개발자가 한 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종착지죠. 오픈에쉬. 더 이상의 오픈에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픈에쉬 기술이야말로 다른 모든 블록체인 기술들이 올망졸망한 언덕들이라고 한다면 오픈에쉬는 분명히 에베레스트 마운틴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